어느 마을에 동물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그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. 그래서 하나 타면 친구들이 다 기다려야만 했어요. 오늘은 내가 타야지 꿀꿀꿀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완전 재밌는걸.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던 펭귄이 짠짜잔 짜잔짜잔 나는 뽀로로랑 친구 랄랄랄라 오, 우와 완전 재밌겠다. 돼지야, 나도 그네 한번 타면 안 될까? 하고 펭귄이 말했어요. 그랬더니 돼지가, 아, 나 혼자만 탈 거야. 아, 방해하지 말라고. 하고 또 혼자만 타고 있었어요. 완전 재밌네. 하나, 둘, 셋. 타고 있는데 갑자기 앵무새가 나타났어요. 나는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거든. 완전 재밌겠는데? 오, 하늘을 나는 것보다 더 재밌겠는데? 이야, 돼지야, 나도 그네 한 번만 타면 안 될까? 앵무새가 말했어요. 그랬더니 돼지가, 아, 진짜 오늘 방해하는 친구들이 왜 이렇게 많지? 나 혼자만 탈 거라고! 아, 방해하지 말란 말이야! 돼지는 또 혼자서만 탔어요. 완전 재밌는걸? 어우, 쟤 앵무새, 쟤네들 왜 이렇게 나를 방해하는 거야? 재밌게 타고 있는데 원숭이가 룰루랄라 룰루랄라 오늘은 바나나를 다섯 개를 먹을까 여섯 개를 먹을까 랄랄랄랄랄 아니 돼지가 타는 도적그리 완전 재밌게 생겼는걸? 응? 돼지야 나도 그냥 한 번만 타면 안 될까? 어? 나도 한 번만 타자! 라고 원숭이가 말했어요. 그랬더니 돼지가, 아, 진짜 오늘 완전 안 되겠네. 친구들이 완전히 나 방해하고, 아, 안 된다고, 나 혼자만 딸 거라고. 에이, 진짜. 하나, 둘, 셋. 친구들이 화가 났어요. 친구들이 다 모여서, 돼지야, 너 혼자만 그렇게 탄다고? 너랑 안 놀 거야, 갈 거야. 라고 얘를 따돌리고 가려고 했어요. 그런 순간 돼지는 생각했어. 가만있어 봐.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나 숨바꼭질 할 건데 그럼 나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지? 잠깐! 하고 돼지가 친구들을 불렀어요. 왜? 왜 불러? 너 혼자서 타니까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재밌는 놀이 할 거야. 소꿉놀이 할 거라고. 라고 얘기했어요. 그랬더니 돼지가 미안해. 내가 열 번만 타고 내릴 테니까 거기서 기다릴래? 진짜지. 열 번만 타고 내려와. 그리고 우리도 좀 타게. 라고 얘기했어요. 알았어. 알았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하나. 갑자기 앵무새가 말했어. 돼지야, 너 왜 자꾸 하나, 둘, 셋만 세는 거야? 너 혼자만 타려고 그러는 거지? 그래서 하나, 둘, 셋만 세는 거지? 10가지 안 세고, 어, 너 그럴 수 있어? 라고 얘기했어요. 그리고 너 왜 자꾸 세면서 얼굴이 일그러지냐? 울려고 하냐? 왜 그러는 건데? 라고 얘기했어요. 돼지는, 얘들아, 미안해. 내가 비밀이 하나가 있어. 비밀? 내가 열 가지 못 세거든. 미안해. 하나, 둘, 셋밖에 몰라서 그랬어. 앵무새는 얘기했어. 진짜야? 아, 그거 완전 쉬운데. 내가 사람보다 말 더 잘하잖아. 내가 가르쳐줄게. 얘들아, 우리 같이 가르쳐주자. 그래, 그래. 앵무새와 또 돼지와 또 다른 친구들은 돼지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주기 위해서 한 꼬마, 두 꼬마, 세 꼬마, 인디안 이 노래를 불렀어요.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? 시작! 한 꼬마, 두 꼬마, 세 꼬마, 인디안 네 꼬마, 다섯 꼬마, 여섯 꼬마, 인디안 일곱 꼬마, 여덟 꼬마, 아홉 꼬마, 인디안 열 꼬마, 인디안 이렇게 부르면 돼. 우와! 진짜 쉽다. 사실은 내가 순서를 몰라서 그렇지 완전 모르지는 않았어. 아, 고마워. 돼지는
10가지 세고 내려와서 다른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그대를 나눴다며 놀았답니다. 박수!